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오늘 11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주요 좀 리포트들 한번 보고요. 또 장 끝나면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그래도 조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소외받으니까요, 대형주들이. 예. 아무튼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이그전 보고서인데, 네. M&A 시대를 준비하자요. M&A 시대를 준비하자. 요 내용입니다. KB 뭐냐면 이제 네 번의 M&A 물결이 있었대요. 네 번의 M&A 물결. 근데 이 시기가 대부분 다 주식시장의 버블 시기와 일치한대요. 이 버블 시기가 좀 모두 일치했고 기술혁명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술 혁명도 같이 발생을 해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2차 전지 사업 하겠다고, 예, 공장, 연구소 세우고 전문가, 예, 뽑는다면 어느 세월에 가능할까? 네, 예, 뭐 남들 앞서고 하는 업체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마 반도체에서 이러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 인수하고 싶을 거예요. 반도체는 우리가 뭐 거의 최고니까 못하죠,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중국은 실제로 이걸 이렇게 했어요. 공장 짓고 연구소 세우고 전문가 몇 년 전부터. 근데 안 되죠. 쉽진 않은 거예요. 저걸 자기가 직접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NFT 사업한다고, 연예 기획사부터 만든다면, 예. 언제 키워요? 예. 아마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뭐 팩트죠. 네. 그래서 M&A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혁명, 뭔가 이제 기술이 시대 혁명이 발생했을 때 점프업을 하려면 M&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미국, 특히 미국이 활성화되어 있죠. 요새 제일 눈에 띄는 기업은 어쨌든 저는 SK예요. SK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한 애널리스트는 자기 그 텔레그램에다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지주사 담당하시는 분인데. 근데 뭐냐면 그 M&A를 해야만 이게 점프가 가능해요. 당장이니까 만약에 SK가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CMO 그거를 당장 자기가 공장 짓고 언제 해요? 그래서 지금 다 인수하잖아요. 네, 인수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인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바이오, 뭐 2차전지. 예. 또 SKC가 실리콘응급제에서 지분 인수, SK가 수소, 플러그파워, SK 에코플랜트가 상강 M&T 인수하고 다 그런 거죠. 예. 해상풍력을 하고 싶어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어쨌든 되게 좋은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죠. 이런. 또 SK가 물론 결렬됐다고 나왔는데 지누스를 뭐 인수하려고 그랬죠. SK 네트워크스가. 근데 SK그룹이 너무 활발해요. 막 좀 걱정될 정도로. 근데 오늘은 CJ E&M이 또 그 라라랜드 영화 있죠. 히트쳤던 그 제작사 인수한다고 공시가 나왔고 인수한 걸로 나왔죠. 주가 급등하고. 하이브는 이제 미국의 음반사 이타카 홀딩스 인수했었고. 이건 진짜 이거는 정답입니다. M&A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인 전자가 좀 답답한 게 M&A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뉴스를 보면 네이버가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젊은 CEO 갑자기 CFO를 발탁했죠. 다들 깜짝 놀랐죠. 이분들이 둘 다 M&A 전문가래요. 흥미로운 거. 전문가 출신. 그럼 뭐죠? 테크 기업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를 영입했다. 법률가가 CEO가 됐다. 전면에 섰다. 시대 논리로 보면 적절하다.
부철하다는 거죠. M&A 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제 앞으로 많은 M&A를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회사들 골라서.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옛날 지금 아니고 2018년도에 카카오가 광고 전문가를 CEO에 앉혔대요. 앉혔고 어떻게 됐죠? 카카오톡에 광고가 실렸죠. 그리고 카카오가 엄청 성장했죠. 그래서 M&A를 준비를 해야 된다. M&A 시대를 준비. 그러니까 저렇게 네이버처럼 M&A 하고 SK처럼 하고 CJ그룹처럼 하고 그런 기업을 사도 되고 중소형주한테 좋은 거죠. M&A 당할 만한 중소형 성장주 또 주목을 해보자. 요런 내용입니다. 뭐 컨텐츠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이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가 좀 약한 게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만드는 기업을 인수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중소형주 중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뭐 어떤 기업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는 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번의 그 기술혁명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그러니까 소개해드린 건 좀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삼성그룹에 대해서 이제 인물 탐구해서 뭐 이건희 회장, 뭐 이재용 부회장도 얘기를 하는 이제 영상을 찍어놨는데 인물 보면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박주근 대표랑 계속 네이버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 저거를 저렇게 발탁했다는 건 괜히 발탁한 게 아니잖아요. 예, M&A 하라는 얘기죠. 한번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근데 네이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시총 100조 가야 되는데, 참, 그죠? 진짜, 엄밀히 따지면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물론, 주식을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지면 또 좋죠. 싸게 사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또 빠지면 안 되고. 아무튼 네이버는 좀, 장기 투자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좀 더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신규 고객님께 주식 투자 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인 주식 상품권 1만 원과 종목 검색식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계좌 개설점의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개설 마지막 단계에서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 또는 Yumble1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주식 상품권과 종목 검색식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주식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인데 내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아마 강하게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K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고요. 이건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잠시만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SK증권 이동주, 김용우, 안영진. 그래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영업 환경이다. 내년 2분기 강한 반등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 부족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도 좀 안 좋았어요. 이건 뭐 우리 다 알죠.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낮아진 유통 재고를 이걸 좀 빠르게 채울 수 있을지 요게 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우려가 완전 해소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올해 뭐 피해를 많이 봤죠. 부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1분기에는 끝난다. 내년 2분기부터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마트폰 시장 회복을 기대하고, 그 중에서 패키지 기판, 우리 다 알죠? 뭐 패키지 기판, 심텍, 대덕전자, 막 이런 것들, 코리아 서킷,
여기에 사실 뭐 여긴 또안 들어가 있지만 BH 같은 기업도 오늘 좋았잖아요. 그리고 수동 부품, 뭐 수동 부품 MLCC 뭐 아니면 아비코 전자가 만드는 뭐 그런 것들, 뭐 삼영전자, 그냥 폴더블폰 관련주 이런 거를 내년에 화두로 주목을 하자. 그래서 삼성전기 이제 대표적인 요겁니다. 삼성전기, 대덕전자, 아비코, KH바텍을 SK증권에서는 좀 선호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건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저게 이제 압축을 한 거고, 샤오미가 인도 동유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이 긴장감을 고조했고, 그러나 최근 중화권 내에서는 화웨이 자회사 있었습니다. 이거 팔았죠. 아노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고, 퀄컴 칩 조달의 난항이 큰데요, 현재. 예. 그리고 애플과 삼성 역시 부품 수급이 원활치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잘 부품을 핸들링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내년 시장의 화두는 요거,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 아까 정리했던 자료랑 비슷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자세한 건 이제 SK증권 보고서를 또 보시면 좋아요. 장문의 보고서는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나쁠 건 없다, 이런.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이게 꼭 스마트폰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내년 1분기에는 이제 모든 게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증권사마다 다 다르니까 보는 시각이.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폰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을 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노란 회사가 이제 화웨이로부터 떨어진 분산 회사인데, 와, 중국에선 샤오미를 이미 이겨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 폴더블의 시대입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폴더블이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엄청 잘 팔렸고, 내년에는 새로운 제품 나오니까 또 많이 팔리겠죠.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 중에 음식료, 참 음식료도 안 가는 업종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내년 전망이고, KB에서 이선아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뭐 음식료뿐만 아니라 이 업종 전체가 그냥 다 죽어 있어요, 힘이. 너무나 지금 약한 상황이고, 음식료 업종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내년은 이제 곡물 가격, 이게 중요하죠. 곡물 가격만 안정되면 돼요. 왜냐면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이미 제품값 올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교촌치킨도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말들이 좀 많죠. 이제 치킨값이요, 2만 원이 돼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는 결국엔 수혜주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곡물 가격이 같이 튀니까 가격 정가가 지금 잘안 돼요. 근데 내년에는 좀 안정될 걸로 봤고, 기후가 좀 문제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유흥시장이 회복되고 주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포인트가 한류, K푸드가 이제 시장을 견인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곡물가 상승은 2021년 말에 피크아웃을 예상하고 있고요. 곡물 재고율이 지금 9월 이후 회복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고, 2021년 하반기 라니냐로, 이게 라니냐 같은 게 발생을 하면 당연히 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오니까 작황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2022년에는 기후가 정상 궤도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기후가 그래도 이런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공급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돼지, 비육돈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돼지 사육두수 증가율도 안정세를 보일 것 같다. 곡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기업들 위주로 마진이 당연히 늘어날 것 같고요. 1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가격 올린 기업들 있잖아요. 사실 뭐 라면 기업도 좀 올렸었고, 햇반 가격도 올라갔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격 올렸는데 마진 이제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곡물가가 안정화돼야 되죠. 곡물가 떨어지고 제품값 올렸잖아요. 그럼 마진이 벌어지죠. 근데 지금 막 곡물가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외식업도 보자는 거죠. 뭐 주류 업체도 좋고, 2022년에는 외식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 같다.
전망을 해줬고요. 외식어 경기 지수는 최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4분기 59.3을 저점으로 이제 이렇게 개선되고 있어요. 실제로 외식어 경기가. 그리고 11월 1일 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 되고 이제 식당에 사람 많죠. 그리고 사적 인원 모임도 확대됐고 유흥시장이 이제 펜트업 디맨드, 이제 그동안 못했던 보복 소비죠. 보복 소비 증가를 기대한다. 그리고 K푸드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캐파 증설하고 지난 10월 세계적 권위 옥스퍼드 영어사전 개정판에 한류와 관련된 약 20개의 단어가 신규 등재됐고요. 그중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 이제 먹방이라고 합니다. 먹방. 먹는 방송의 줄임말. 그 정도로 이제 K푸드도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 비비고만두 있잖아요. 그게 뭐 1조 원 팔았다면서요. 매출이. 그래서 K자를 붙이는 K드라마, 뭐 K팝, 그 다음에 K푸드. 음식료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자.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가 증가하고 직접 생산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여 해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내년에 한 8.4% 정도 영업이익이 일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내년 말 곡물가 상승이 멈추고 1분기부터 마진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 개선이죠. 마진 스프레드는 원재료, 이제 제품가에서 원자재 가격 뺀 거죠. 원재료.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던 유흥 외식 산업도 회복이다. 저 내년엔 좋아지겠죠. 그래서 농심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미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유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하이트진로를 내년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근데 음식료가 너무 많이 안 갔어요. 예,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올해 여름에 한번 반짝 좋았다고. 아무튼 이거는 내년에 대한 이런 전망입니다. KB증권의 전망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식료야 사실 뭐 젤대당, 오리온 다 너무 많아요. 뭐 대상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엮이죠. 뭐 이런 현상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필 받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BH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오랜만에 신한에서 보고서가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의미 있죠. 26,600원 상향을 했고요. 일단 3분기 실적 흑자전환 기록했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 4분기는 381억 이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호실적이 좀 계속 기대되는 게 폴더블 FPCB 있죠. 요거랑 이제 애플 아이폰 판매하죠. 이게 이제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근데 하반기 호실적이 아니라 내년 도약이래요. 22년 영업이익 1,005억. 그래서 플러스 53%. 그래서 일단 폴더블 출하 확대. 단가도 비싸대요. 폴더블용. 일단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 경쟁사 삼성전기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업 철수했어요. 이 사업.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만드나 봐요. 생산 능력 확장 중. 네 번째는 5G 안테나 케이블이 있어요. 5G 이제 그 안테나에 필요한 케이블 연결하는 거죠.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부가 기판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 같다. 전장 부품 수요도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뭔가 스토리까지 만들어진다.
현 주가는 내년 PER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실적 반등. 경쟁도 많아, 이제 경쟁 강도도 낮아졌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동안 뭐 너무 안 좋았지만, 실적도 주가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BH에 잠시만요. PBR인데 PBR이 이제 바닥이에요. 보시면. 여기 완전 바닥이죠. 그죠? 완전 바닥. 여기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싸죠.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턴어라운드 한다. 이게 뭐 진짜인지는 우리 모르지만 이게 진짜라면 주가는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SK증권의 그 보고서도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거 또 뭐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뭐 여기서 그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여기였어요. 이때 말씀드렸고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 됐다가 이제 좀 끌고 가보세요. 의미 있게 22,000원, 3,000원 뭐 요 레벨까지는 IT 하드웨어가 다 좋아져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보상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간 게 뭐 대덕전자나 이제 심텍 같은 거고, 근데 얘네 너무 많이 올랐고 뒤따라서 이제 BH 올라가고요. 카메라 쪽에서는 요새 MCNEX도 조금씩 이제 반등 나오죠.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트론도 느리지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섹터들이 내년에 카메라도 좋고 스마트폰 좋아지고 자율주행 있고 VR 기기도 있고 되게 많아지죠. 확장성이 생기니까 급격하게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보고서이긴 한데 뭐 그냥 제가 뭐 명신산업 아시죠? 명신산업은 그 괜찮죠. 이게 테슬라에 납품을 하니까. 근데 그 한 가지가 좀 아쉬워요. 뭐냐면 블록들 물량이 많아요. 오버행 물량. 이게 어쨌든 나올 물량이 좀 있어서 그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444만 주가 남아 있대요. 나올 물량이. 그것만 해소되면 돼요. 근데 이게 444만 주가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 거래량이 이 정도니까요. 그 물량이 나중에 이제 풀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만 해소되면 뭐 더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실적이나 기업의 성장성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점점 더 비중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나 마치 HMM이 지금 해운 운임은 되게 좋은데도 여전히 견조한데도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물량 부담 때문이죠. 네. 그 전환사채. 그러니까 명신산업도 조금 이 차라리 이 물량이 빨리 나오면 좋고요. 444만 주가 좀 남아있다는 거. 그 내용입니다. 하나투자 보고서인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SFA도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어규진 연구원님이 DB금융에 요새 디스플레이 장비 진짜 안 가죠. 목표 주가 55,000원이고요. 의견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인식을 바꾸면 상승이 보인다. 요 제목이고 4분기 실적은 그 영업이익이요. 606억 플러스 39% 증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디스플레이 쪽에 좀 신규 수주가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좀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고 요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2차 전지 물류 장비 이거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장비, 인공지능 외관 검사 요런 것들이 등 그 장비 수주가 확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업인 디스플레이가 좀 부진하긴 한데 다른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연간 실적은 2022년 한 플러스 35.8% 증가 전망하고 2,526억 원 요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들이 있죠. 디스플레이도 OLED 투자 늘어나면 수주 받을 수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일반 물류.
고르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55,000원이고요. PER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7.6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되게 부진했어요. 뭐 실적도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고 수주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한번 내년을 보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늘 그 보고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주가 올랐고, 이거 말고 그 오늘 요새 막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덕산 테코피 한 거예요. 얘는 뭐 그냥 전구체 그걸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 PNH 테크는 그 증설 결정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PNH. 이름이. 여기 증설 결정이에요. LG그룹에 납품하는 기업인 거 기억나시죠? 덕산 네오룩스랑 약간 경쟁도 하고. 이게 증설 결정해서 주가가 좀 많이 갔습니다. 그 AP 시스템 같은 장비 회사들도 바닥은 찍었어요. 이제. 좀 점진적 우상은 기대하고요. 어쨌든 설비 투자 공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삼성에서. 아직 뭐 공격적인 이런 설비 투자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내년도 지금 디스플레이 쪽 삼성이 OLED TV 생산도 할 거고, 투자는 늘어나니까 한번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애들을 보고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뭐, 국내는 다 했고, 금방이죠. 요새 2차, 그,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끝나서,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에는 좀 약간 긴 보고서들 있죠. 예, 그거는 한번 일요일 날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나온 게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워낙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많이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유니티도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아, 미국 갭도 너무 부러워요, 그죠? 아무튼, 목표 주가는 여기 나와 있는데, 블룸버그. 블룸버그 기준 400달러.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죠.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게이밍, 뭐, 노트북, 컨설 이런 데서, 또 암호화폐 채굴 전형. 여긴 좀 매출이 감소했고, 데이터 센터,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 전년 동기 대비 이게 54.5%나 성장했대요. 거기 들어가는 칩이.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칩은 뭐 클라우드, 인공지능, 음성 분석, 뭐 AR,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것도 긍정적이죠. 됐고, 그리고 일부 자율주행 프로젝트도 시작했대요. 그리고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괜찮고, 게임 쪽하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 중심으로 성장을 기대한다. 퀄컴에 이어서 아무튼 엔비디아도 놀라운 주가 퍼포먼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RM, 영국의 이제 스마트폰, 여기 반도체 설계하는, 그러니까 그 특허 가진 업체죠. 지적재산, ARM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데 예상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PER이 62입니다. 23년 PER이요. 62예요. 이게 정말, 아니 우리 삼성전자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여기는 62배 받아도 되고, 아무리 꿈도 좋은데 너무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엔비디아는 저렇게 불을 뿜는데 우리 한국에. 예, 이게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비슷했어요 올해 연초에 하고는. 근데 저렇게. 근데 엔비디아도 한번 잘 보세요. 가기 전에 어땠는지 보이세요? 1년 거의 한 8개월 안 갔죠. 그리고 싸버립니다. 보통 주가 이렇게 가요. 전 엔비디아도. 근데 우리 삼성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건 기업 주식이 아닌가요? 해도 너무하죠. 이게 그만큼 지금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현재 시장은 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아시겠죠. 말도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얘기하면 길고 좀 짜증 나죠.
먼저 이제 이러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기관의 매도도 있고 뭐 별 이슈가 다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는 지금 사면 안 되죠. 그럼요. 지금 살 건 아니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삼성전자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D램 납품을 하니까 저걸 보면 데이터 센터 좋대면서요. 삼성도 좋은 거죠. 하이닉스도. 주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굳건하게 들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고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끝나면 제가 좀 마감 시황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일단 2971포인트 간신히 정말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기가 힘드네요. 정말 어거지로 오른 느낌이죠. 그래도 어쨌든 오늘 시장은 반도체 랠리가 나왔고 코스닥은 그 영향으로 또 전고점이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저거 뚫을 분위기죠. 네, 근데 코스피가 문제예요. 이게 코스피가 너무 답답해서 코스피가 저걸 뚫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10월달 지금 아직은 아슬아슬합니다. 11월달 상승이냐 하락이냐 좀 꼭 반드시 상승전환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줘서 요새 외국인들 수급 되게 좋아요. 기관 수급은 의미 없어요. 오늘도 금투가 샀죠. 이거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연기금이 사야 돼요. 얘네가. 얘네 안 사면 기관은 아직은 샀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다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샀고 요새 계속 씁니다. 뭘 사느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서비스업, 인터넷. 이쪽으로 집중 베팅하고 있어요. 화학주만 좀 팔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역시 화학주는 좀 약했고 반대로 전기전자나 예,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는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특히 뭐 삼성바이오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예, 극도의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와서 지난달에 그 3조 정도 팔았는데 이번 달은 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샀어요. 개인이 1조 7천억 팔고 기관이 한 1천억 정도 팔고 근데 기관 중에서 오늘 연기금은 많이 팔았죠. 이번 달에. 네, 주로 산 거는 이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으로 산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기관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연기금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상승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증시가 그나마 버티는 건 오히려 외국인들이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반대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7천억 이상 기관도 조금씩 사고 있고 예. 근데 연기금도 보면은 코스닥은 좀 많이 샀어요 이번 달에. 예. 그래서 연기금은 좀 시장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냥 단연 오늘은 뭐 자율주행차 그 애플카 이슈 아시죠? 애플이 2025년에 자율주행차를 낼 거다.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항상 이제 떠오르죠. 그래서 LG전자가 그 영향으로 정말 모처럼 사실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LG전자가 정말 모처럼 만에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한컴 MDS 뭐 이거 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요. 삼성전기마저도 오늘은 오랜만에 네,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예,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HFR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HFR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러스도 불 뿜었습니다. 와 드디어 5G가 가나 봅니다. 가야죠. 이거 5G 장비하니까 누가 떠오르네요. 무슨 프로님이 네, 아무튼 5G가 오늘 아주 그냥 KMW도 10% RFHIC 근데 HFR이 제일 낫더라고요. 실적은 여기서부터 돌렸는데 그리고 그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실적은 괜찮고 RF는 이제 그 전력 반도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입니다. 정말 이런 기업도 그리고 반도체 오늘 아주 좋았고요. KEC가 전력 반도체 TCK, 덕산, 뭐 ISC 기억나시죠? 어제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어젠가 그젠가 오늘 달려갔고 하나머티리얼즈 SNS 테
ENF, 솔브레인, 뭐 오늘 그동안 고생하셨던 반도체, 예, 소부장의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냥 한풀이 하듯이 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DB하이텍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뭐 삼성도 오랜만에 좋았고, 역시 DB하이텍이 보세요, 이렇게 빠지더니 어느새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한번 넘길 것 같아요. 이거 넘을 때는 뭐 절반 정도 파시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여러분의 판단이니까. 근데 끝난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그 레벨에서 뭐 반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거뭐 축하드리고, 삼성전자 저렇게 가야 되는데 진짜 안 가요 삼성전자. 오늘 장비주도 다 좋았고, 우주항공산업은 제노코 뭐 이런 기업들이 좋았네요. 덕산아이메탈도 반도체로 간 거죠 사실은. 와, LG넥스원 어제 뭐또 공급 안한뭐 아직 결정 안 됐다는 공시 나왔는데, 그죠, 어제 다시 또 협상 중이라고 또 나왔나요? 아니 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직은 아니라면서요. 계약 체결 아직. 예, 또 했나 보네요 뭐를. 근데 뭐 되도록 지금은 이제 LG넥스원은 건들지는 마세요. 예, 지금 너무 오버슈팅해서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골프, 2차 전지, 오늘 전고체 쪽이 좋았죠. 오늘 뭐 이수학, 덕산테코피아는 예, 물론 좋은 기업인데 전환사채 발행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하세요. 너무 오버했어요. 비중 좀 줄여 나가세요. 예. 그리고 오늘 뭐또 뭐가 올랐나요? 방산, 3D 낸드. 아, 그냥 아예 반도체의 날이었고, 카지노. 오늘은 카지노도 좀 좋았네요. 롯데관광에 오랜만에. OLED도 오늘 P&H 테크가 증설 결정해서 급등을 했고요. 예. AP 시스템도 진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이게 SFA도 그렇고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아무튼 그 설비 투자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는 삼성이. 그래서 고생하셨지만 끝까지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장비도 괜찮았고, 하나 기술이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은 예, 오랜만에 진짜 올랐습니다. 휴대폰 부품도 오늘도 괜찮았어요. 예,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가 좋았습니다. 와이솔도 진짜 더 이상 나쁠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보고서 보여드렸죠. 16,000원, 목표 주가 16,000원. 근데 보호 필터가 이제 좋아져야 돼요. 근데 더 이상 나쁠 건 없고요, 사실. 네, 진짜 이것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장이면 그동안 강한 게임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맨날 게임주만 가고, 메타버스 가고, NFT 가고. 그건 비정상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좀못 오른 기업들도 가져야죠. 네. 숨좀 쉬고 살아야죠. 이게 뭡니까? 맨날 게임만 가고. 그리고 오늘 뭐 PCB, 뭐 전기차, 항공기 부품, 골판지 제조, 폴더블 폰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BH 오늘 좋았죠. SKC는 그 동박으로 갔고요. 폴란드 증설한다고. 그리고 태양광 쪽도 오늘, LG전자가 좀 태양광 쪽에 있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맞아요. 이거 많이 갔더라고요. 그때 한참, 여기서 이제 괜찮다고 한번 우리 봤었죠. 보고서도 한번 보고. 와, 그냥 수직으로 가요. 근데 이게 보면 기업의 주가라는 게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번 올라갈 때는 그냥 수직으로 갑니다. 그냥 불을 뿜어버리면. 안갈 때는 정말 징그럽게 안 가는데. 자동차주도, 물론 뭐 아주 강한 건 아닌데, 현대차가 그, 이제 자사주 매입, 주주 가치 제고 위해서, 네. 오랜만에 올랐고, 현대차, 기아, 특히 기아도 뭐 주가 바닥권이고, 모비스는 뭐 너무 안 좋았죠, 사실은. 모비스도 바닥이니까. 지금은 뭐 전혀 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지, 조선기자재, 석유화. 오늘은, 아, 석유화 기업 중에서는 오늘은 이수화학이 가서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백화점도 오늘 좀 일부 올랐고요.
근데 리오프닝 테마주도 다음 주에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워낙 그동안 안 갔기 때문에. 보시고 인터넷 대표주는 계속 저는 뭐 네이버. 오늘은 카카오도 좋았어요. 카카오가. 카카오도 바닥은 잘 다지는 것 같습니다. 빠진 기업은 오늘 영화 관련주, 게임주. 오늘 근데 CJ E&M 기억나시죠? 아까 뭐냐면 CJ E&M이 그 미국의 영화사 인수한대요. 라라랜드. 그래서 지금 날라가 버렸어요. CJ 그 저는 이런 M&A 하는 회사는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많이 갔고. 물론 이제 메타버스가 붙었지만. 그리고 CJ E&M도 지금 활발하게 M&A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점프하기 힘들다면 M&A를 통해서 점프를 해줘야 돼요. 아까 이그전 보여드린 것처럼 네, M&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 중심으로 M&A가 계속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제작사들은 특히 뭐 드라마 제작사도 오늘 좀 많이 빠져. 제이 콘텐츠는 지옥이 오늘 이제 공개됩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렇지만 이제 재료가 좀 노출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빠졌고. 엔터사도 그동안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라든가 JYP, DOU 있죠, DOU. DOU가 이제 나오고 나서 조금 차익매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DOU도 좀 빠졌고.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일단 지금은 못 오른 기업들한테 양보하는 구간입니다. 원자력 발전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조심하세요. 한전기술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각별히 투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웹툰, 다 메타버스 이쪽이에요. 이 섹터들은 다 급락, 게임주까지. 그동안 강했던. 게임주나 이쪽 섹터는 다 빠지고, NFT. 이쪽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컴투스도 좀 빠졌고. 이게 정상이에요. 예. NC도 좀 빠지고, 카카오 게임즈 빠지고. 이게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이제 어제도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너무 참 억울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안 좋다 막 그러니까. 배당 꼭 받으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번씩 살펴봤고, 또 오늘 이제 시장이 저는 이제 뭐 다음 주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반등은 그냥 우리가 뭐 올랐다 이걸보다도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시장이. NFT, 뭐 메타버스, 게임, 일부 뭐 2차 전지, 소재, 이것만 급등하는 그런 극심한 쏠림이 아니라, 문난이 기업들 있죠. 특히 반도체나 소부장, 아까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 예, 이런 기업들. 또 반도체에서도 장비주들, 예, 못 올랐었는데 어쨌든 오늘 급등이 나와졌고, 또 BH같이 아니면 삼성전기 같은 PCB 업체들도 급등했고, 카메라 모듈, IT 하드웨어가 시장을 장악했어요. 며칠 전부터 좀 그런 조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불을 뿜었고, OLED까지. 이건 정상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IT 하드웨어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지금 이제 자동차 좀 움직여주면 좋고, 바이오 이미 움직입니다. 12월에 바이오 잘 보셔야 돼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동차.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철강, 조성, 건설, 화학입니다. 이 네 개가, 마지막에 뒤를 딱 받쳐주면 증시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언제 가느냐. 그리고 리오프닝, 유통, 뭐 백화점, 의류, 화장품, 이쪽도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염두에 두세요. 시장을 보실 때 지금 일단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이쪽이죠.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도주는 뭐죠? 2차전지 소재 플러스 메타버스 게임이죠. 게임 엔터 이쪽입니다. 이게 NFT, 메타버스, 그리고 드라마, 컨텐츠죠. 이쪽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쪽이 이제 좀 쉬어요. 네, 단기 조정 구간. 그죠? 그러면 누가 가야 됩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뭐죠? 다음 타자. 반도체잖아요. 누가 봐도 반도체고, 소부장. 그죠?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OLED. 움직였죠. 그 다음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이쪽 섹터도 좀 움직이고 거기에 MLCC, PCB, 기판, 이게 뭐죠? IT 하드웨어예요. 지금 얘네가 이제 바톤 터치했어요. 지수의 영향력이 커요. 이쪽은 시총이 커서. 그리고 그 다음 타자, 얘네는 아직 움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 타자는 자동차 플러스 바이오입니다. 아직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바이오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타자 뭐가 돼야 돼요? 경기 민감주, 조선, 철강, 건설, 화학, 기계, 뭐 이런 쪽이죠. 해운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섹터들이 다 금융까지 이쪽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가 어디죠? 예,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항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행, 카지노, 많죠. 의류, 뭐 등, 그 다음에 주류, 음식료죠, 음식료. 약간 요런 쪽. 요런 이제 스타일인데 결국엔 지금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조정 구간 진입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네 움직였어요. 이미 시작했고 여기서 시동을 그 다음에 걸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바이오가 걸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가 걸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차가 좀 걸어줬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좀 움직인 다음에 여기로 부드럽게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다시 강세장이 와요. 얘네도 가줘야 됩니다. 그럼 순환매가 막 돌면서 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까지. 예. 이게 연결되면 이제 3,100에서 200 가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좀 움직이다가요, 다시 얘네로 가잖아요? 잘 안 갑니다. 또 코스피는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순서대로. 캡처해서 그냥 그림을, 그러니까, 요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잠깐 가는 척 하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그냥 지수 안 가요. 코스닥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주하고 11월 말까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그래도 잘 끝났고요. 좀 못 오른 기업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IT 움직였기 때문에 돌고 돌 겁니다. 갈 때는 한 번에 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IT 이쪽에 물리셔서 고생하신 분들 좀 한시름 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주말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 지방에 사실 좀 내려가요. 예. 근데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방송은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고민입니다. 이게 좀 멀어서 예.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